자,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님, 드래곤플라이 지금 연일 지금 급등하고 있네요. 네. 그럼 뭐 오늘장 특징주로 당연히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NFT 메타버스가 좀 식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다시 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초에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그래도 NFT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드래곤플라이도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 뭐 3거래일 이런 흐름을 최근 한 일주일 그리고 뭐 2주일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차트를 높이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메타버스 전체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드래곤플라이인지 애니플러스 같이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NFT가 또 살아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9개 게임사가 또 이제 NFT 사업에 대한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메타버스 NFT에 불을 좀 질렀다 그런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 이제 그리고 뭐 컴퓨터사 같은 게임사들이 어쨌든 NFT에서 전형적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을 질렀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펀드에 이어서 이제 NFT 전용 펀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전문 투자회사인 아르카가 NFT 전용 펀드에 대해서 3천만 달러 정도 현재 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벌써 1,140만 달러 정도 자금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펀드가 이제 그 펀드 자금이 완벽하게 이제 납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3천만 불이 모이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펀드 활동 시작할 건데 아시다시피 뭐 디지털 자산이란지 뭐 게임 내 자산 뭐 디파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NFT 메타버스 같은 방향성은 뭐 디파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봤을 때 최근에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뭐 P2E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자회사 DF체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NFT 관련주로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개별적으로도 좀 매력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미수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은 양호한 모습들인데 그중에 좀 소외됐던 포스코케미칼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양극재, 음극재, 뭐 탄소 소재, 포스코 그룹 쪽에서 2차 전지 소재에는 다 집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1조 2천억 유상 증자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무겁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를 다 소화를 하고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또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이 내년 같은 경우 한 1조 2천억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기존의 본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진출에 대한 관련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가운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요즘에 미국의 진출과 또 이제 증설과 관련된 같은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들인데 또 한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과거한 요소수 관련된 얘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중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와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390억, 13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한 30% 늘어난 1,800억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보는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맞춰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단기적으로는 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이어지겠지만 추가적인 확장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핫한 섹터 두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도 여전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7.2%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